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1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4월 첫 주, 둘째 주, 일요 경마입니다. 금주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 좀 고전을 했고, 오늘 일요 경마는 뭐 한 5개 정도 마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거 한 방이 또 없었습니다. 뭐 배당도 중배당 한 두어 개 하고, 한 방짜리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메인 승부 두 개가 참 마음이 아프죠. 두 개가 다 1-3착, 2-3착으로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토요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8경주, 9경주 둘 중에 하나만 갖다 꽂았어도 그래도 엔간이 좀 만회가 됐을 텐데, 오늘 사실 마번은 솔직히 괜찮았습니다. 마번은 괜찮았는데 엮이질 않아가지고, 뭐 1경주, 3경주, 4경주, 7경주,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적중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힘있게 상한가로 한방 때려드리질 못해가지고,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루로 지나갔습니다. 뭐 방어배당 들어와봐야 이런 건 돈도 안 되는 거죠. 방어배당이라면 한 30배, 50배 정도는 돼야 그래도 힘을 줄 텐데. 자, 아무튼 오늘 메인 승부 제주 6경주, 과천 8경주, 9경주 제대로 고르긴 골랐는데 후착에서 엮어먹질 못했고,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잡으면 아나짜리 들어오는데 또 대가리가 부러지고. 자,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민폐를 끼쳤습니다. 3세판인데요. 조철이 사전에 세 번 연속 깨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날 같이 그렇게 완전히 깨졌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이 났던 그런 하루기 때문에, 자, 일요일날 오늘 칼 갈고 조철 스타일 망신당한 거 오늘 꼭 좀 만회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1경주부터 한번 역상승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한방 조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1경주가 부담은 좀 되지만 그래도 1경주부터 때려먹을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3상승까지 한번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1경주를 스타트 해갖고 1, 3, 7, 9, 11 1, 3, 7, 9, 11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중간에 3개입니다. 3경주, 7경주, 9경주 3, 7, 9.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10일 일요일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부탁 말씀 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당일날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협조를 좀 구하는 건데요. 하루 전에 뭐 월화수목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신청하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라도 밤늦게라도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가 일경주부터 역상승시까지 뒤집어서 돌돌말이 한 방으로 좀 때린다 예고를 드리는데요. 자, 일단 3번 마펀 크레이지죠. 펀 크레이지. 직전 경주 배당을 내면서 김용근 기수가 꾸역꾸역 올라왔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상대가 약하고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3번 마펀 크레이지. 직전 경주 인기 팔이 팔리고 들어왔어요. 요번 경주도 뭐 2차계 한 자리는 무난하게 갈것 같은데. 자,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쌍승식까지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딱 걸렸습니다. 지금 2번 마 부층리, 4번 마 글로벌 프라임, 5번 마 송암 드래곤, 6번 마 투투 키튼, 8번 마 남산무적까지. 자, 이 8마리 출주인데요. 5마리가 상대마입니다. 그만큼 후차권에서도 난전이고, 까딱하다 이거 3번 마펀 크레이지가 부러지는 그림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상승식으로 3번 펀 크레이지의 단통을 때리든지,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3번 마펀 크레이지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노리면서 한번 보든지,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야무지게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자, 현재, 진검다리 본 예상에서는 두놈 땡땡 단통으로 요거는 딱 굳은 것 같습니다. 3박 4일 뛰어도 메이드 단통인데, 포인트는 3번 마, 펀 크레이지, 3번 마, 펀 크레이지를 이기러 갈,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한방 때릴, 한 놈을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일경주부터 한번 때려 먹고 들어갈 테니까요. 일경주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10시 45분에 일경주니까, 한 10시 정도까지는 차분하게 오셔가지고, 자, 일경주 때려 먹을 거,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려 올리겠습니다. 자, 일경주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오늘은 메인 승부가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3경주, 7경주, 9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1경주 승부처는 달러박스, 역상봉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였는데, 자, 요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 아나짜리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김용근이의 10번 마 PNS 찬스인데요. 오늘 용근이가 대가리가 많이 팔려요. 1경주도 김용근 기수의 3번 펀 크레이지가 팔렸었는데, 1경주는 펀 크레이지 대가리보다 좀센 놈을 제가 노린다 그랬고, 자, 요거 3경주는 용근이의 10번 마펀 크레이지, 와는 다르게 10번 PNS 찬스. 얘가 다리가 좀안 좋았던 놈인데 다리가 호전이 되면서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직전에도 뭐 외곽 게이트에서 끈끈하게 선입전개 했던 놈인데 부담 중량도 그대로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치고 5군으로 이제 승군해야 될 그럴 마필입니다. 10번 마 PNS 찬스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 7번 마 에이스 플랜인데요. 빅투아르 기수, 6조 홍대우 마방. 요번 경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자, 요거 1월 달에, 1월 29일 날, 하만식 기수가 배당을 내면서 입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좀 완식이가 좀 끌리면서 전개를 좀 풀어가지를 못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빅투아르로 앉혀놓고 최선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 8번 마 한평 파이터
직전 경주에 조금 무리했죠. 선행을 가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약간 경합을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덜미를 잡혔던 그런 마필인데, 다시 한번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마필 8번 마 한평 파이터고요. 자, 안쪽에 또두 마리가 걸리적거립니다. 이 3번 마 라운더 와일드. 자, 최범현 기수인데요. 계속 외곽 게이트를 봤다가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봤다가, 자, 이번에는 3번 게이트를 받아든 최범현이의 3번 마 라운더 와일드도 인코스 찬스 호시탐탐 노리겠고요. 이 왼쪽 앞다리 질병으로 조금 공백이 있었다가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결국은 출주 취소가 됐어요, 저 직전 경주. 자, 꾸역꾸역 순위권에 맴도는 요번 경주도 선행마들이 앞에서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순위. 자, 문정균이 오랜만에 배당 한번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9번 마 후이넘이란 마필도 수상한 마필입니다. 문소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꾹 참고 있다가 느닷없이 날라와가지고 뒤통수 한번 때릴 수 있는 놈이 바로 9번 마 후이넘이다. 자, 대가리는 10번 마 PNS 찬스, PNS 찬스 대가리가 있는데, 후차권이 영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철이 메인 승부로 때리자고 할 만큼, 자, 10번 마 PNS 찬스 놓고요. 아, 결론은 7번 마 에이스 플랜이 아마 최저 배당 갈것 같은데, 7번 마 에이스 플랜에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첫 번째 메인 승부, 뭐 10번 PNS를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은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 방, 메인 승부로 한방 조지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한방또 시원하게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3경주에 이어서, 자, 요거 7경주도 오늘 찍어 먹기 한 방인데요. 자, 1번 마 KN 언더킹입니다. KN 언더킹. 요거는 직전 경주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착으로 아쉬움이 남았는데, 시종일관 전개가 꼬였어요. 13번 게이트에서. 하지만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 상대가 뭐 그럭저럭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제 4군으로 올라갈 레이팅도 꽉차 있죠. 레이팅 35점. 3착만 해도 올라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마 KN 언더킹 최범현 기수 오늘 선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조철의 막권에 최범현 기수가 벌써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1번 마 KN 언더킹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요거 예측권 20장 어디다가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먼저 4번 마 이스트 챔프, 이거 안 팔리죠? 이스트 챔프 장철 기수인데, 얼레벌레 하면서 슬금슬금 외곽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때 주행심사 보면은 임다빈 기수가 슬금슬금 넘어갔는데, 최근 1400m 경주거리에서 어영부영 걸음만 대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4번 마 이스트 챔프
떠벌리고요. 장철이가 타면서 5kg가 늘어났는데 임다빈 기수의 기승술보다 장철이의 부담이 좀 늘어도 장철이가 낫겠다 10조에서 판단을 한 거죠. 정호익 조교사가 4번마 이스트 챔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W고요. 자, 5번마 브라보메입니다. 부민호 기수가 올 초에 좀 반짝거리다가 최근 또 주춤하고 있는데 자, 이 5번마 브라보메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도 앞선에서 선행 경합을 좀 했었습니다. 자, 선행을 나간다면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자, 5번마 브라보메이가 있고 직전에 골마경 때문에 취소가 됐었던 이 7번마 신의 한수입니다. 7번마 신의 한수도 선행 가문을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거죠. 선행을 못 가면은 부러지는데 자 외곽에서 갈고 선행 나가는 순간 그냥 한구라 때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9번마 바디스타 박상우 기수가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대고 이거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밀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앞선에 좀 붙였다가 백두골 원평코드 우리가 A급 승부 요거 때려 먹었던 경주인데요. 그 경주에 상대가 좀 세다 보니까 밀다가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 10번마 최강장산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안토니오 기수, 직전에는 빅투아르 기수 별로 갈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발주도 안 좋았었고 후미권에서 좀 놀다 들어갔는데 대번에 감량 이점에 또 김용근이까지 탄 10번마 최강장산, 그다음에 11번마 파이널참도 직전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았죠. 요놈 역시도 선행을 좀 편하게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린다. 결론은 5번 브라보메이, 7번 신의 한수, 11번 파이널 참 세 마리 중에 선행 가는 놈 한 마리는 꽂힌다. 하지만 어떻게 선행을 가느냐죠. 자, 그게 아니면 9번마 바디스타나 10번마 최강장삼, 4번마 이스트챔프한테도 사연이 생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이바를 열심히 굴려본 결과 자, 요번 경주는 한방 때려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요번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직전에 자빠이 때렸던 요놈이 한방 완짱입니다. 제가 볼 때 요놈이 직전 경주에 안 갔어요. 안 간 놈 골라가지고 1번 최이엔 언더킹에 붙여서 자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 승부마다 좀 전부 완짱완짱으로 갖다 좀 꽂아 주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구경주는 무조건 터졌습니다. 여기서는 빨갱이 삼은 무조건 죽는 마권이다. 빨갱이 마권은 단돈 10원도 안 산다. 무조건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데요. 이유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거의 인기도의 바닥에 가 있는 점 하나 없는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백판성입니다. 요번에 아예 놓고 때리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착심을 하고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사전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조철이 이 새끼가 뭐 미쳤나 뭐 저런 배당을 때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지들 말라고 제가 먼저 중배당 고배당을 노린다고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최저배당이 한 20배부터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20배, 뭐 30배, 50배, 70배 이 정도 될것 같은데 부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번 경주 무조건 한방 노릴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끼리, 중대끼리, 쓰리대끼리 이런 거다 의미가 없습니다. 싹 버리고 오로지 조철의 달러박스. 항상 그렇듯이 배당이 나올 때는 삼복승 막권까지 꼭 엮어주시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죠. 아무튼 요번 구경주는 최대 승부처로 어떤 놈이 대가리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몇 두가 있는데 그중에 한놈 기수 등짝도 제대로 안 졌고 훈련도 제대로 시켜놨습니다. 자, 원하는 게이트에 원하는 기수에 원하는 훈련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뭐 확실한 대가리도 없는 이런 편성에 요놈이 충분히 대가리 한번 깔 수가 있겠다. 쌍승식까지 엮어서 한번 먹어보는 구경주. 자, 오늘 최대 승부처. 배당놀이는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승부처죠. 마지막 11경주. 마지막 11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번마 아이언삭스가 선행가고 9번마 흥행질주가 따라붙고 아마 4번, 9번, 4번, 9번 얘네들이 최저배당으로 깜빡거릴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8번마 청담도끼입니다. 이 청담도끼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부담 중량이 다 내려갔죠. 청담도끼가 60kg 기준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매니어게인, 브리가디어 제네럴, 심장의 고동 이런 마필들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청담도끼가 나 홀로 지금 60kg를 달았어요. 덕분에 다른 놈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4번 아이스삭스가 편하게 선행 가면 한 바퀀데 8번마 청담도끼한테 물어봐야죠. 그랑프리 나갔다가 이제 처음 출주하는 건데 뭐 어디 병치레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부담 중량 문제인데 얘가 밀고 나가면 선행 아닙니까? 얘가 선행 나가면 아이언삭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8번마 청담도끼가 만약에 잡고 나가면 아이언삭스는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청담도끼의 능력을 어디까지 판단을 할 것인가? 문제죠. 거기에 직전 경주 안화짜릴 때 주력 한 방으로 노렸던 5번마 강토마가 또 나왔습니다. 자, 멀로기슈와 합이 잘 맞는 7번마 금화의 금이도 나왔고요. 9번마 흥행질주도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발목 부상이 좀 있어서 개군이 뭐냐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뒤꿈치에 막 이렇게 그 곰팡이 같은 무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버섯처럼 이렇게 뒤꿈치 있는데 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막 붙어요. 티눈 같이. 그래서 그거 다 떼어내고 치료를 하는 건데요. 흥행질주가 그 개곤 치료를 하느라고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어떤지도 현장에서 알아봐야 되고. 자, 모든 게 만만치 않은 경주가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조철의 대가리 속에는, 자, 이미 요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심장의 고동, 매니어게인, 출주 취소된 찬스에, 요놈이 대가리다 하고, 쑥 내밀고 들어갈 수 있는 한 놈.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마지막 11경주, 달러박스 경주.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 3, 7, 9, 11 1, 3, 7, 9, 11 1경주부터 시작해갖고 과천 5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오늘 부산도 오늘 3개 골랐는데 재밌습니다. 오늘 부산도 3개 다 때려먹을 자신 있으니까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자,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11번마 인디매직이죠. 예, 직전 경주에 외곽을 너무 돌다가 아쉬운 3착을 하고 말았는데, 자, 박재희 기수 두 번 실수 없죠, 이런 건. 11번마 인디매직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자,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 한 자리 들어왔다. 11번 인디매직 놓고 때리기인데요. 자, 이게 인기마들이 골 때립니다. 자, 먼저 7번마 닥터탱고가 대길이 갈 것 같은데, 이 닥터탱고라는 마필이 원래는 선행을 쏘는 그런 마필인데 꼭 잡고 갔죠. 요새 그 각질 변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좀 각질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닥터탱고 직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꼭 잡고 가고 있습니다. 승은이, 혜선이. 자, 이번에 최시대 기수인데 막상 앞에서 갖다 때려버리면 선행을 가면 푸다닥 푸다닥 되고 그냥 퍼집니다, 얘는.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잡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띄워봐야 알죠. 각질 변경이 아직 성공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최시대기스 태워놓고 이 인디매직 빼고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대끼리가 가는 것 같고, 자, 또 한 마리가 10발마 총알참이죠. 총알참,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직전 경주에 총알참이라는 마필, 이게 직전이죠. 2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배당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직선에서 대충 탐색했다. 직전에 4착을 하면서 걸음이 좀 뽀롱이 났어요. 그래서 이 10번마 총알참 같은 게 지금 대끼리 준대끼리가 갑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닥터탱고도 그렇고 총알참도 그렇고 얘네들 둘이 지금 대끼리 준대끼리 가는 것 같은데, 얘네들 둘 중에 한 놈만 받쳐놓고 나머지 마필 중에, 자, 11번마 인디매직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중대끼리가 아닌 아나짜리 조철이 요 호주머니 속에다 딱 꼬불쳐놓은 놈 한 놈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참고 있다가 때리고 날라올 것 같은데요. 닥터탱고하고 같이 날라와도 요 놈이 뒷걸음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11번마 인디매직을 놓고 참고 있다 날라올 놈 한 놈 배르고 있습니다. 그 놈에다 한 방 배당이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7번 10번 이런 마필들보다 훨씬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 방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주, 자, 11번 인디매직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 방 찍어먹는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200 별정 A형 레이팅 35점까지
잔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마 마리아스갈입니다. 마리아스갈. 얘가 대가리 팔리겠죠? 네, 마리아스갈. 페로비치까지 탔겠다. 1번 게이트 들어갔겠다. 선행 트라이 가겠다. 뭐, 1번 마 마리아스갈. 충분히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시돌 옆에 말인데, 뭐, 가외 얘기지만, 이거 이시돌 협회에 그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총 책임자. 그 목장에. 그 이시돌 협회 총 책임자 목장하고, 목장장하고 맨날 조철하고 이산위원하고, 이산위원 PC방에 이 양반이 놀러와가지고 맨날 얘기합니다. 농담반 등담반으로. 그 이시돌 옆에는 그 마필 관련들이 외국 애들이 좀 힘을 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장장한테 좀 많이 좀 찍혔나 봅니다.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맨날 죽이니 살리니 뭐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건 번외 얘기고. 자, 1번만 마리아스갈. 제가 그렇다고 그 목장장님한테 이거 마리아스갈 어떻습니까? 그런 거 우리는 치사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물어볼 수도 있죠. 제가 바로 옆자리에서 맨날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런 거 말 물어봐봐야 그 양반들보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되냐 안 되냐. 자, 1번만 마리아스갈. 결론은 그겁니다. 선행을 가면 좋은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 선행 빠른 놈들이 몇 두가 있죠. 2번마 라운더 밀리언도 있고, 3번마 아나스타시아 있고, 그죠? 외곽에 11번마 와일드 아델도 있고요.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5번마 베스트 윈드도 느닷없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자, 만약에 1번마 마리아스갈이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는 외곽을 돌면서 대가리를 쳤는데, 자, 이번에 안쪽에서 갇히면 이거 머리가 아파집니다. 갑자기 흙 맞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능검시에도 선행을 받고 왔었고, 직전은 외곽 돌면서 흙 한 방울 안 맞았고. 자, 근데 요 놈보다 발 빠른 놈들이 2번 라운더 밀리언, 3번 아나스타시아가 있어요. 그럼 외곽에서 감고 들어가면은 얘는 안쪽에서 갇힐 수도 있겠죠. 물론 페로비치 기수가 안쪽에서 2번, 3번을 제끼고 선행을 나가버린다면 조철의 계산이 완전히 빠꾸나는 거죠. 틀리는 거죠. 예.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분명히 맞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하면서, 자, 오늘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1번마 마리아스갈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을 왜 불안하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자,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직전 경주에 좀 전개를 잘 못 푼 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놈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 놈을 놓고,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부산 6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아마 배당판이 한 10배, 최저 배당이 한 10배 정도 갈 것 같아요. 어떤 놈 하나가 뭐 확실한 대가리가 없는데, 뭐 선행가리 1번마 토암스타가 팔릴 수도 있고요. 이 토암스타는 조철하고 참 사대가 잘 맞죠. 요렇게 들어올 때만 조철이 때립니다. 요것도 1월 7일 전에
들어올 때 그때 또 조철이 때려 먹었었죠. 자, 요번 경주는 이 부담 중량이 55. 최근에 좀 가볍게 달고 뛰었었는데요, 부담을. 53, 53.5. 다시 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번 마 볼라밴도 빠르고, 5번 마 트라이엄프 캣 같은 것도 푸다닥, 푸다닥 되죠. 또 외곽에 9번 마 갤런트 워리어도 출발이 빠릅니다. 좀 압박을 받으면, 꼭 이 토암스타는 지 컨디션 좋을 때 한 번씩 버팁니다. 안 그러면 다 부러져요. 팔리긴 팔려놓고 다 부러집니다. 요거 현장에서 컨디션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겠고. 자, 이번 경주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져봐도 혼전인데, 조철이 볼 때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조철이 노리는 놈이 이건 대가리가 맞다. 근데 혼전으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자신있게 이번 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를 잡았는데요. 혼전입니다. 1번 토암스타, 2번 볼라벤, 3번 최강라이거, 4번 윈드하이, 5번 올드천하, 7번 영원파워, 9번 갤런트 워리어까지. 제가 블룸 마필들 말고 나머지는 싹 잡아 꺾으면 되겠습니다. 딱 7마리 제가 불러드렸는데, 자, 요 중에 놓고 때릴 말도 있고, 팔리지만 부러뜨릴 말도 있고, 자, 짭짤하게 중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 직전 경주 아쉬웠던 한 놈, 두 번 실수 없다. 등짝도 제대로 안 줬고, 승부이지 만땅에 훈련도 최고, 이빠에 올려놨다.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무조건 상한 한번 또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6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추천 경주 또 메인 승부, 자, 함께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조철도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날 좀 손실을 좀 봤어요. 책들 열받게 마사에다 돈을 좀 맡겨놨는데,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이자도 받아야죠. 이자 포함해서 씩씩하게 따따블로 좀 찾아오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도 힘을 좀 실어드리고, 뭐 경마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조철이 사전에 3일 연장 죽는 거는 없다, 내일 무조건 이긴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1경주부터 1, 3, 7, 9, 11, 부산 2, 3,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 7, 9, 부산은 3, 6.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1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